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괴불탱. 조선시대 불화 화엄사 영산회 괴불탱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에 있는 괴불화로 1997년 9월 22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30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괴불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입니다. 석가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인 영산회상을 그린 괴불로 길이 11.95m, 폭 7.76m 석가부를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국천왕과 중장천왕 등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본존불인 석가불은 높다랗게 만들어진 단의 연꽃받침 위에 앉아있으며 마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손가락이 땅으로 향한 항마촉 지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키 모양 광배를 지녔으며 둥근 얼굴과 어깨에서 부드럽고 원만한 느낌을 주고 필선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해 세련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석가불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석가를 모시며 서 있으며 사천왕 중 2구는 그림의 하단에, 2구는 상단에 배치해 마치 내 모서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상들의 얼굴은 둥글고 커다란 눈에 작은 코와 입, 길다란 귀를 가지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홍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중간색을 사용해 은은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주며 채색무늬와 금색무늬가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선 1653년 효종 4년에 만들어진 이 괴불은 각 상들의 늘씬하고 균형 잡힌 형태, 밝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채, 치밀하고 화려한 꽃무늬 장식 등에서 17세기 중엽의 불화에서 보이는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KBB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일부 괴불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보 제302호 청국사 영산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